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100일 잡는 방법.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 잡는 걸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과연 이 100을 잡을 수 있을까요? 잡는 수를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따는 수는요. 오호, 이거 지금 치중 가야 되는데, 아, 여기 뻗으면, 아, 요렇게 놓고 패도 못하게, 치중 오면, 이거 안 되네요. 여기 치중 오면, 먹여쳐도, 또 먹여치면, 여기 이어버리면 되네요. 아이고. 이거 못 잡았는데요. 그럼 과연 잡는 수,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자, 여기서는 여길 먹여친다? 먹여치고 이거 따지면은 이거 어떻게 되죠, 이건? 여기 놓으면은 따고 놓으면은 여기 뻗고 아, 이거 죽었는데요? 하지만 백이 이렇게 도줄 리가 없죠. 자, 여기 먹여칠 때 이걸 따버립니다, 그냥. 그러면 여기서 이거 따야 되는데 쭉 뻗으면은 아이고, 이것도 놓쳤습니다. 그러면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잡는 수. 여기서 잡는 수는 바로 여기를 젖혀버립니다. 이렇게. 젖혔을 때 이건 딸 수가 없죠? 여기서 단수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따고요. 먹여치기 할때 여기를 먹여치기 합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뭘 둬야 될까요? 이거 따는 수는 예, 죽었습니다. 죽었죠? 그러면 이걸 따면은 이때 여기를 뻗습니다. 아, 여기 자충이라 집을 못 나네요. 이걸 따면 또 요렇게 아, 단수당하면 백이 지금 어디 둘 데가 없는데요. 다시요. 묘하게 죽네요. 여기서 젖히고 백은 안 막을 수가 없죠. 땁니다. 이거 왜 그래요? 이때 먹여치기. 아, 백에 둘 곳이 없네요. 이거를 따면은 여기 뻗어서 죽고요. 이걸 따면은 이렇게 단수당해서 죽고. 지금 아 그렇죠 첫수 이렇게 젖히는 수로 백이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